안녕하세요, 선배님. 오, 영환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네. 새해가 됐잖아요. 저도 벌크업 좀 해보려고요. 벌크업? 어떻게 하려고? 체격을 키우는 게 벌크업이잖아요. 근육량과 체지방 모두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죠. 아, 근데 자칫하다 근육량이 아니라 체지방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.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야. 꼭 벌크업이라는 외국어를 써야 하는 거야? 뭐 말 그대로 양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으로 몸이 막 커지는 느낌이잖아요. 벌크업! 이렇게 해야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. 네 말대로 몸을 크게 만든다. 아 그래, 벌크업 대신에 근육 키우기라고 하면 되겠네. 근육 키우기요? 아 뭔가 몸짱이 되는 느낌이 아닌데요. 어려운 외국어보다 쉬운 우리말을 써야지. 네, 그러면 저도 앞으로 근육 키우기 그리고 하드 트레이닝 좀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, 하드 트레이닝도 맹훈련, 강훈련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지? 우리말